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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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어, 창고에서 뭐하고 있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엄마! 되게 가까이 있었네? 뭐, 청소는 잘 돼가? 나는 진짜 청소하는 게 좋아. 세대에서 끝이 없잖아? 아, 그치. 보통 다른 일을 주고만 하면 금방 끝이 나잖아. 그럼 내가 갑자기 쓸모없는 세대를 주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청소는 안 그래? 자꾸 내가 부르는 것 같아. 아, 그래? 이쪽에서 먼지를 치우고 나면 저쪽에서 얼룩이 많이 핀다, 여기지. 여기 누나? 내가 이쪽에서 얼룩을 치우고 나면 저쪽에서 쓰레기가 나타났다. 누나, 내가 한번 열심히 유리를 닦는데 지배인께서 갑자기 들으시는 거야. 어이, 마르틴, 이리 좀 와봐. 지금 어떻게 했지 알아? 뭐 어떻게 했는데? 급하게 뛰어가서 지배인이 말게 나 닦았어. 재밌지? 어어. 아, 그 재밌다. 아, 재밌다. 뭐가? 아, 그러니까 난 그 안 유리를 닦은. 자, 이거 한번 마셔볼래?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시즌 호텔 신제품으로 나올 거야. 지배님이 시키셨는데. 맛있다. 아, 그치.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레몬이랑 맛두유를 섞어서 진을 거북이. 거북이 맛이나. 아, 거북이는 안 들어갔는데. 옛날에 내가 거북이를 한 마리 키웠거든. 어. 한 번에 내가 거북이한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 아, 그랬어? 인생이란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몸을 뒤집는 거야. 이렇게. 내 얘기를 듣는 게 싫어서 싶어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동물처럼 내 마음을 표현했어. 아, 그래? 에이. 원래 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잖아. 그때 거북이 맛을 처음 알았어. 재밌지? 아, 어. 아, 어. 재밌다. 아, 재밌네. 뭐가? 아, 그러니까 난 그 거북이를 핥은 얘기가 굉장히.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저 이거 이름이 키스 온 더 비치 미디뷰야. 뭐라고? 키스 온 더 비치 미디뷰. 그렇게 긴 이름 아니었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자, 누나? 생각났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따가 우리 일 끝나고 영화 안 볼래? 영화? 어.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야. 정말? 어. 정확하게 10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어. 10년? 어. 그래서 난 오늘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따가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면 산책을 하면서 가볍게 카페에 앉아서 키스 오는 집 위기를 변화. 그래! 진짜? 10년이 맞아! 우리가 이제 붙다면 내가 여기서 일한 게 2004년, 네가 여기서 일한 게 2005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11년이 아니라 10년이지. 아, 저기 누나 맞지? 짝짝에서 진짜 이렇게 누나 알려줘서 고마워. 아, 아니 누나. 어! 알았어, 쓰레기야. 저 누나, 이따가 이 카페 좀 누나 좀 이따가 좀 약속 어떻게 잡아. 그래. 이따가 맞지 않아. 내가 이따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를 만들어 주겠어. 저기 누구나 다른 호텔에 오시면서 환영합니다. 아, 저기 내가 저 사람을 한 명 찾고 있는데 여기 혹시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어이 여기 저 일하는 사람 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누구요? 아,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요? 네, 역대 최고의 미스프랑스이자 현재 미스프랑스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아, 그분이요? 그래, 그분 혹시 없어? 우리 누나를 찾아오셨구나. 누나? 네. 아, 그럼 동생인가? 아, 아니 아니요.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요. 좀 친했어요. 아, 그래? 어, 그럼 아주 잘 알겠네. 아, 잘 알죠. 어, 그러냐, 잠깐만. 자네 누나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말 그렇게 똑같이 생겼나? 아, 손님들이 보통 자주 그렇게 착각하곤 하십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똑같아? 아, 저기 사실은... 어, 사실? 저희 누나가 조금 더 이뻐요. 설마?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 내가 저 미스프랑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예, 미스프랑스? 네, 미스프랑스. 내 저 제안을 하나 할까요? 우리 누나가 미스프랑스에 출전하는 겁니까? 어? 아니, 뭐 비슷한데? 아, 저기, 잠깐만요. 아, 저기 누나! 뭐야? 어머! 누구세요? 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아니, 솔직히 조금 더 이쁘지 않아요? 누구셔? 미스프랑스에서 오셨대. 미스프랑스? 누나를 찾아오셨대. 나를? 네,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미스프랑스에 출전하는데. 네가! 아니, 누나가! 내가?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저를
아니 우리 미스 프랑스를 살려주세요.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웨이카. 어, 지배인. 어, 매니저. 조모범. 마텐더. 조미사. 지배인 대우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래. 저 미안한데. 우리 좀 마실 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듣고 말아 드릴게요. 아니, 저 중요한 얘기라도 해. 우리 둘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둘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겠죠? 자, 부탁해.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 또 비밀로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저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선생님? 아무거나 제일 좋은 걸로. 정말 좀 긴장하지 마시고. 예. 저 무슨 일 있으면 소리쳐. 금방 올게, 누나. 알았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이, 너 이쪽에서 소리쳐서 올려면은 자네는 좀 저쪽으로 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친구네. 걱정해서 그래요. 저를 항상 걱정하거든요. 아유, 아유, 왜 그래? 떨려서요. 어,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이고, 떨리기는 오히려 제가 더 떨리고. 왜요? 추우세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부터 제가 드릴 그 제안 때문에. 제안이요? 다시 와서 이게 엄청난 제안인데요. 이게 뭐 아무튼 당신은 똑똑하니까 제 말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저 똑똑한 걸로 할게요.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평생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잘 뽑았습니다. 나 이제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아, 저 TV에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TV요? 예, TV요. 어머, 지금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에이, 뭐 비슷하죠. 예, 예, 예. 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TV에 꼭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좀 바쁘셔가지고. 응? 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만 대신 해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이 뭐예요? 예? 아, 예, 그게 이제 제가 써주는 거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게 대통령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알아요. 기자들이 손 들어도 그냥 팍 돌아서서.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 저 그런 일일 줄 아시죠? 그럼요. 얼마나 잘했는데요? 네. 화장실, 네. 객실, 그치. 창고. 그치. 저 누구나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아이고, 뭐 됐어요.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이제 똑똑한 대통령이야. 아, 게다가 아주 아름다운 대통령이지요. 짜잔. 저는 평생 이렇게 파란색 옷만 입어봤어요. 아이고, 오늘이 드디어 다른 색깔 옷을 입어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배트맨이 옷만 입는다고 되겠습니까? 가면이 있어야지. 저 주변에 있는 분이 어디 나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난 멋지고 똑똑한 배트맨이야. 아직 감동받는 거야. 아, 왜요? 아, 진짜요? 내가 이거 좀 비밀로 유지해줘야 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볼까요? 미스 프랑스 아가씨. 기자회견 해줘. 어? 지금 아, 출발하면 저녁엔 저 끝날 겁니다. 네. 자, 갑시다. 어, 그럼 잠깐만 안 되는데? 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누가? 우리 누나요. 누구랑? 어, 아까 나랑 약속했잖아. 아, 그래. 아, 저 미안한데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야? 저녁에 약속이 있다니까. 아니,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저도 그래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저 저녁에. 좋아요. 그럼 말이야, 여기 혹시 어디 저 기자회견할 만한 데 없을까? 여기요? 그래, 아, 여기서 우리 일찍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되겠죠, 아가씨? 아, 맞다. 진짜 기자들이 많이 올 거니까 좀 젊은 깨끗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그랜드 블링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도 완전히 새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청소해서 진짜 깨끗해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비밀을 꼭 지켜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자, 아름답고 똑똑한 배트맨 아가씨. 옷 한번 갈아입고 와봐요. 에? 사이즈 체크해야죠. 어, 여보세요. 어, 나야. 어, 찾았어. 야, 네 말대로 완벽해. 어, 정말 똑같아. 그래, 내가 다 해결한다 그랬잖아. 에, 아, 그 말이야. 저 기자 회견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사정이 좀 생겼어. 응. 어. 그러니까 네가 기자들 데리고 이쪽으로 좀 와. 어, 누구나 다 아는 호텔이니까 기자들은 잘 모를 거야. 응. 어.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와. 어, 그래. 저 위원장님. 아, 그래. 아, 좀 바꿔줘. 응. 예, 예, 위원장님. 예, 제가 다 해결. 예. 아, 예. 저 다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어, 저 방금 뭐라고 하셨나? 아, 그래.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만 믿으시면 된다고 전해드려, 나만. 응? 그래, 빨리 와. 응?